MBC 연기대상, 최우수 연기상, 특별 근로감독과 조장풍의 김동욱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김동욱 씨 축하드립니다. 2007년에 MBC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첫 드라마를 데뷔를 했는데요. 12년 만에 처음 이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시상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. 혹시 탄다면? 혹시나, 혹시 탔는데 방송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. 혹시라도 뭐, 혹시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상소감을 준비하게 돼요. 만약에 탄다면 준비해간 수상소감은 최우수상 때 다 했어요. 원 없이 다 했어요. 다 하신 이유가? 대상은 못 받을 것 같아서. 네, 2019 MBC 연기 대상. 대상에는 특별 근로감독관 조장풍의 김동욱 씨 축하합니다. 김동욱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2019 MBC 연기 대상 대상 수상자로 김동욱 씨가 결정됐습니다. 아, 너무 큰 실수를 두 번을 저질렀네요. 네. 큰일 났구나. 난 이미 앞에서 멘트를 다 쏟아냈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서도 진짜 한 몇 초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. 진짜 안 알려주더라고요. 진짜 안 알려줘. 네. 요만큼이라도 언질을 해주는 줄 알았어. 뭐 예를 들면 일단 오세요, 뭐 꼭 오세요,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뉘앙스라도 아예 안 알려주더라고.